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의 내용은요. 걔 너보다 어려. 비교문, 바로 비교 대상이 있는 아이입니다. 자, 중국어로는요. 비라고 표현을 하죠. 뒤에다가 A와 B를 붙여서 표현을 할 건데요. A라는 거는 바로 비교하는 대상을 넣어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B에다가 비교하는 내용을 넣을 거예요. 해석은요. A보다 B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. 걔 너보다 어려. 나이가 어리다 라고 하는 형용사. 자, 읽어볼까요? 시어.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저 글자를 보면 항상 사이즈가 작다 이런 거가 더 먼저 떠오르죠. 중국어에서는요 물론 작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 여러분이 좀 체크해 두실게요. 자, 그러면 쟤는 너보다 어려. 어떻게 표현하죠? 他比你小. 他比你小. 제가 나보다 예쁘니? 자, 그 다음은요. 예쁘다, 漂亮. 그녀는 나보다 예뻐 라는 문장이에요. 자, 여러분 이게 영어 대사 속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. 한 번 더 볼게요. 她比我漂亮吗? 她比我漂亮吗? 너는 쟤보다 커 안 커? 자, 여러분 까오 하면 키가 크다 라는 뜻이에요. 그죠? 까오. 너는 그녀보다 키가 커 안 커? 자, 여러분 까오 하면 키가 크다 라는 뜻이에요. 그죠? 까오 하나만 써서 어떻게 됐어요? 표현이 커 안 커? 그죠? 왜요? 슈보슈 붙였기 때문에. 좋습니다. 한번 읽어볼게요. 你是不是比他高? 你是不是比他高? 걔가 너보다 어려. 他比你小.他比你小. 他比你小. 걔가 나보다 예뻐? 他比我漂亮吗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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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걔보다 커 안 커? 你是不是比他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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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高呀,比他高10厘米。 你是不是比他高? 我高呀,比他高10厘米。 你是不是比他高? 我高呀。 比他高10厘米. 小. 漂亮.
他比你小。 她比我漂亮吗? 你是不是比她高?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게요. 再见.